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속에 나는 그 왕천빈과 권총 게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원래는 놈이 대가리에다가 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약해져서 이 어깨에다가 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번 일이 다 해결된 줄로 알았는데 말입니다. 왕천빈이 친형이 큰 짐승 왕천위가 그새 또 걸고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다른 깡패 놈들은 그 쪼웨나 일당이라면 다들 피하기 급급한데 이 짐승 형제는 이거 뭐죠? 쪼웨나, 너가 요즘 강호에서 잘 나간다는 거 내 알고 있다. 근데 너 내 앞에 한 나서 봐라. 내 그 너희 대가리를 깨부수나 못 깨부수나 한 보라고 이놈아. 내 지금 장허의 사무실에 있거든. 너 찾아올 담력이 되니? 왜 나는 말입니다. 이미 그 왕청빈을 자신이 조직으로 들여오려는 마음까지 있는데 형이랑 붙어서야 되겠습니까? 왕청리야, 너희 아우 왕청빈 말이다. 내 조직으로 들여와서 내 의형제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가 이렇게 나오면 어쩐다냐. 네, 왜 나는 이미 이놈한테 엄청난 멘트를 준 건데. 하지만 왕청리는 됐고 호랑이가 어떻게 개들 무리에 들어가니. 내 동생, 그러한 쓰레기 무리에 안 들어간다. 뭐라고? 왜 난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, 너 이놈 안 되겠다. 너 그대로 딱 기다려라. 내 지금 당장 찾아가마. 이 핸드폰을 확 끄는 왜 나는 밖에 나간 조직원들을 다 불러들여서 집합시키는데 그렇게 담배나 뻣뻣 빨아대며 기다리고 있는데 삘리리 삘리리 또 전화가 오는데 누구지? 번호를 보니 1층에 프론트 데스크였었는데 왜 나니 아지트는 모텔로 위장했었기에 1층에 정상적인 프론트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. 왜 난거 여기 웬 어린 친구가 난거를 찾아왔는데요. 네네, 혼자서 말입니다. 예? 젊은 친구? 혼자서? 왜 나는 의아해서 들여보내라고 하는데 이어서 들어오는 거는 한 앳된 얼굴에 요 가느라한 몸집이 이놈이었었는데 딱 봐도 이제 스무 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 놈이었었는데 아야야야야야 야 뭐야 뭐야? 왜 나나 혹시 너희 숨겨둔 아들이야? 당리창이 곁에서 장난을 치는 거였었는데 그 강아지 같은 소리 걷어치우고 왜 나는 이놈을 아래 위로 자세히 훑어보지만 갸웃하는데 난 거 저 기억 안 나십니까? 저 그 깜빵에서 만났던 짱지입니다. 난 거를 따라서 깡패 건달이 되려 했었던 그 짱지 말입니다. 네, 이 짱지 기억나시나요? 전에 왜 나니 깜빵에 들어갔을 때 문득 왜 나니 일당이라고 뻥을 치고 다니던 그 놈이잖아요. 이 왜 나니 깜빵에서 풀려나면서 그 자신이 신분이 우연하게 밝혀지게 되었었는데 왜 나는요 그냥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럼 이 모두를 속인 어디 놈이 안에서 얻어쳐 맞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? 하여 마음이 약해진 왜 나는 딱 말 한마디로 그 짱치를 구해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나중에 자신이 일당으로 받아주겠으니 찾아오라고 말입니다. 하지만 그때는 그냥 놈을 구해주느라고 대충 둘러댄 건데 이놈 진짜로 찾아왔네요? 난 거 짱치가 왔습니다. 난 거의 오른팔이 돼 이 짱치가 왔다고요. 하지만 왜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이 짱치란 놈은 그 사화보다도 더 어려 보였으니 말입니다. 짱치야,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. 이 흑사회라는 건 말이다 그냥 멋지고 폼만 나는 거 아니야. 특히 내를 따르게 되면은 거의 뭐 맨날 갈총포 속에서 지내야 되지. 근데 너 전에는 뭐 하던 놈이었냐? 그러자 짱치는 저 결심 다 했습니다요. 저 전에도 깡패 건달이었었는데요. 네, 이 짱치란 놈은 입만 열면 다 뻥인데 이 놈은 정확히 원래 식당에서 복무원을 하던 놈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콱 찔러놓고는 깜빵에 잡혀가서 저왜 나는 만난 거라고 합니다. 아니야. 왜 나는 또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아가야, 우리는 조직은 그 보통 흑사회 조직들과는 많이 다르다. 니는 아직 어리고 이 살인자도 아닌데 이러자 너희 할빈 시내에서 아무 조직이나 하나 선택해라. 그 들어가고 싶은 아무 조직이나 말이다. 내 전화 안 통이면 넌 넣어줄 수 있거든. 아 맞다, 그 왕주잉이 어떠야? 너 주잉이 차량 운전기사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요. 할빈 강바스들의 수확기 이름만 들어도 이 다들 벌벌 떠는 쪼에 나는 또 이러듯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고 합니다. 그 짱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신이 조직원들은 이
이 사리마가 아닌 놈이 어디 있겠냐고요. 다들 한두 명이 목숨도 아니고 몇 명씩 걸러보내 아주 그가 무도한 패거리인들. 이러한 자신들과 놀게 되면 이 지금이야 멘트가 서고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죠? 언젠가는 무조건 총살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나는 이렇듯 양심이 있는 놈인데. 하여 왕주인한테 전화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짱치가 급급히 막아 나섰는데 난 저는 다른 조직에 안 갑니다. 무조건 왜나 형님을 따르고 싶어서 찾아왔다니까요. 네, 그러자 곁에서 탕리창이 하하하하 하고 웃는데 어이 아구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. 예 형님의 짱치는 해시시하며 그 탕리창한테 다가가는데 이 놈을 자세히 관찰하던 탕리창이 외난한테 한마디 하는 거였답니다. 난 이놈이 그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받아주라. 자 아가야 니는 오늘부터 내 아우다 알았나? 그 탕리창 형님이라고 불러봐라. 그러자 짱치는 이 박수를 막 치며 좋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형님의 탕리창은 나의 형님이고 저 외난은 내 큰형님이고 헤헤헤. 하지만 이 탕리창의 얼굴색이 갑자기 확 이그러지며 묻는데 아그야 근데 너 사람을 죽여본 적 있니? 예? 다른 건 다 뻥을 칠 수 있어도 이건 어떻게 뻥을 치겠냐고요. 그냥 사람 찔러만 봤는데요. 그러자 탕리창은 계속하여 무서운 얼굴로 얘기하는데 에게 그냥 찔러만 봤다고? 그럼 안 돼! 우리 조직에 들어오겠으면 무조건 사람을 죽여야 자격이 된다. 자 여기 이런 거 구경해 본 적이 있니? 탕리창은 그 짱치한테 권총 한 자루를 척 꺼내주는데 그 권총? 이거 진짜 권총인다? 짱치가 입을 해벌레 하며 이 어루만지려고 하는데 야 잠깐만! 탕리창이 확 빼앗는데 잘 봐더라 여기 안전핀을 뽑고 이 철컹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하거든?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? 이 총구멍을 절대로 우리 같은 편한테 돌리면 안 되겠지. 저 덜 떨어진 놈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다. 탕리창은 그 사화를 째려보면서 얘기하는데 배? 예? 왜 배야? 사화는 뭐 알아쳐먹었다고 합니다. 너희 권총을 갖고 조금 있다가 이 형님이 쏴라 하는 놈한테 땅 하고 갈겨버려라 알았나? 그러면 그게 바로 신고식이고 그때 가서 정식으로 우리들이 의형제로 되는 거다. 어때야? 너 할 수 있겠니? 예. 이 들어오자마자 사람을 죽여라고요? 짱치는 멍해지는데 아니 다른 깡패놈들 말을 들어보니 이게 아니던데? 다들 조직에 들어가면 맨날 형님들을 따라서 이 좋은 요리에 좋은 술을 처 마실 수 있고 에? 고급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이쁜 여자들과 철석을 지킨다고 하던 게 이는 뭐죠? 이 다짜고짜 사람부터 죽이라고? 자 야들아 다들 도착했다 출발하자! 탕리창 야바사화가 한 차에 오르면서 그 짱치를 보고 오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형님의 저 지금 소변이 급해서 그런데 이 가서 금방 좀 지르고 와도 될까요? 예? 그러자 탕리창은 시끄럽다는 듯이 빨리 다녀오라고 회회 하는데 이거 신입이 하나 교육시킨 게 헐채타. 그렇게 다들 담배를 뻣뻣 빨아대면서 기다리는데 말입니다. 아야? 왜 이리도 오라다냐? 저놈이 설마 똥까지 함께 싸고 오는 거야? 야바야! 너가 한번 가봐라. 아바아바? 네? 야바가 이 아바아바 하면 툭툭거리며 찾아가더니 또 막 달려나온 게 아니겠습니까? 아바아바? 아바아바? 아바바바바? 그러자 곁에서 이 사화가 번역하는데 그 신입이 저 창문을 열고 또 도망을 쳤단다. 뭐? 그러자 탕리창이 발자덕 일어나는데 그 쳐 죽일 놈이 신입이 내 권총을 갖고 도겼어? 네, 짱치는 이렇게 이 첫 번째로 조직에 가입했을 때는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이는 사실인데 또한 그 다음에 조직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도 그다지 큰 활약을 못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짱치를 빼고 이 나머지 놈들을 짱의 회사로 뿡 하고 찾아가는데 이 열 서너 명의 일당들이 다들 권총들을 차고 기세등등하게 올라가는데 말입니다. 그 큰 짐승이라 놈이 글쎄 이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그의 주위에도 한 열다섯 명의 일당들이 함께 있었고요. 어째습니까 난거 이 곁에서 눈치를 슬슬 보던 짱허가 우는 소리 제치는데 난거 이는 이 저랑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. 다 저 큰 짐승이라 놈이 당장 데려오라고 큰 소리 친 겁니다. 네 짱허요 간사한 놈은 이미 그 짐승 형제를 버리고 왜나 일당 쪽으로 갈아타려는 수작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뒤에서 큰 짐승이 이를 뿌드득 가는데 너
장허너이노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이 파렴칙한 놈아.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놈이 제일 먼저 투항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여. 이게 너이놈 조금만 기다려라. 내 이 쪼에나는 해치우고 니놈을 어떻게 해놓냐 한 기대해라. 큰 짐승이라 놈은 발떠덕 일어나서는 이 한판 붙을 기세인데. 그러자 외나는 그 짱허의 어깨를 톡톡 다독여주면서 곁에 룸으로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라고 하는데, 예 형님 그럼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. 그렇게 짱허가 나와서 이 곁에 룸에서 담배 한 대를 불 붙이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곁에 룸에서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. 하지만 또 연달아 땅땅땅땅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, 어떡할까요? 짱허의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서 혼비배사 하는데 이 짱허는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가자고 하는데, 네 이어 총소리는 멎었었고 짱허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살며시 여는데 말입니다. 엄마야 그 큰 짐승이라는 왕청리는 글쎄 이미 대가리가 툭 터져 있는 채로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. 또한 곁에 부하놈들도 다들 두 손을 바짝 쳐들고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요.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사실 그 경과는 너무나도 간단했다고 합니다. 짱허가 나간 뒤에 이 몇 마디 말싸움이 오가더니 왕청리 이놈이 다짜고짜 손이 허리 뒤춤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정다웨이가 그러한 놈한테 기회를 주겠냐고요. 놈이 권총을 뽑기도 전에 땅 하고 헤드샷을 날렸다고 하는데, 그리고 나머지 놈들이 멍했는데 야바사화 탕리장 등등이 놈들 주위에다 대고 땅땅땅땅 하고 난사하여서 혼을 쏙 빼놓은 거라고 하는데, 그러자 나머지 부하 놈들은 다들 살겠다고 두 손을 바짝 쳐들고 무릎을 털썩 구른 거였다고 합니다. 여 발라당 그 짱허도 왕청리 앞에서 뒤로 털썩 주저앉는데, 수십 억 위엔이 있는 부자가 이러한 대가리가 터져있는 시체 앞에서 어떻겠습니까?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자들은 점점 더 겁이 많아진다고 하는데, 에이 이거 왜 나는 그 짱허 앞으로 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라? 너 오늘은 안 지렸네? 그래 잘했다. 사나이랑 원래 그렇게 발전하는 거요. 어이 짱허야 저 대가리가 터진 시체를 봤니? 저걸 보면서 너 이 대가리에서 어떠한 생각이 드니? 예예 그러자 짱허는 대뜸 그 외난이 뜻을 알아챘다는데, 야 형님 제가 이걸 덮겠습니다. 저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형님. 저 이래봐도 하빈시 정협위원이거든요. 여기 따올리 경찰서장한테 저 멘트가 빵빵합니다 형님. 그러자 외나는 섬뜩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, 만약 너 이거 덮을 수 있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, 만약 안 되면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. 어? 외나는 매우 자신있게 윽박 지르는데, 이러한 경우에는요 나 무조건 이 사건을 덮어라 알았나? 아니면은 죽여버린다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잘 먹힌다고 하는데, 이 외나 일당을 마중해주고 이 짱허는 떠올리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넣는데, 그러자 저쪽에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? 우리 짱허 형님이 아니십니까? 이 한밤중에 무슨 부부가 계십니까? 보셨나요? 한계구역이 경찰서장은 그 짱 허를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야만 했다는데, 이것이 바로 정협위원이 힘이라고 합니다. 그 내 수하에 이 큰 짐승 왕청리를 알지? 그놈이 금방 내 사무실에서 권총을 갖고 놀다가 그만 땅 하고 실수로 자기 대가리에다 한번 쏘았다. 예? 짱허 형님 뭐라고요? 혹시 잠꼬대 하는 거 아니시죠? 큰 짐승이라는 그 10년 동안의 권총을 갖고 다니며 건다지를 해왔던 그놈이 어쩌고 어째요? 권총으로 그만 실수로 자신이 대가리에 쐈다고요? 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? 하지만 짱허는 그래 맞다 왜 뭐 문제라도 있니? 여기에 그걸 다 목격한 증인들도 한 거의 20명 되는데? 짱허가 얘기하는 건 원래 왕청리 부하들이었었는데, 짱허가 이미 주인 없는 이놈들을 거둬들여서 이 세뇌를 시켜버린 거라고 합니다. 아 알겠습니다 형님. 형님이 뭐라면 뭐죠 뭐. 그럼 내 애들을 보내서 그러한 방향으로 수사하라고 하면 되죠? 네 보셨나요? 이 시기에는 그 경찰들이 힘들어 할까봐 수사 방향까지 이미 다 정해서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
그리고 말이다. 요 대가리가 비상한 짱허라는 놈은 속에 걸리는 개가 있었다는데 만약 그 왕청리 동생 왕청빈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어떻게 되죠? 그 친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요 죽이기 제일 만만한 자기부터 죽일 게 아니겠습니까? 아우야 내 뭐 너를 난처한 일들만 시키겠니? 요번에 너 공로를 톡톡히 세울 것도 하나 해주지? 그 죽은 놈이 친동생 왕청빈이 있잖아. 사실 그 놈이 그 악무도한 깡패건달이었거든? 전에 그 놈이 사람을 때리고 이 죽이고 했다는 확실한 증거 내한테 다 남아있다. 그 왕청빈 같은 사회의 쓰레기는 잡아쳐 넣어야 되는 게 아니야. 더도 말고 한 20년은 꼼짝달싹 못하고 감방에서 썩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너도 흑사회 조직 하나를 소탕한 공로로 이 큰 인정을 받을 테고 좋겠다 야 아우야. 너 이놈 이거 한턱 거하게 쏴야 된다. 네, 이거 뭐겠습니까? 분명히 그 자신을 이용하여서 왕청빈을 잡아두겠다는 수작이 아니겠냐고요. 경찰서장이 뭐 싸화랍니까? 그런 것도 모르게요.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? 정협위원한테 잘못 보이면 좋을 게 없겠죠. 그렇게 불쌍한 왕청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무려 네 19년 동안이나 감방에서 썩게 되었다고 하는데 보셨나요? 은혜고 원칙이고 이 칼같이 지켜가면서 반듯하게 살아가던 왕청빈이 최후를요. 그 뒤에 2016년이 되어서야 이 왕청빈은 감옥에서 출소했었는데 네 그 뒤에는 소식이 없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그 강산이 두 번 바뀐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또한 자신이 친형을 죽인 쪼에나 일당은 이미 총살을 받은 지 한참이 지났고 그 짱허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으니 말입니다. 짱허는 아직도 하얼빈에서 이 어마어마한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합니다.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게 은혜를 갖고 지킬 걸 다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왕청빈 같은 꼴을 받게 되고 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놈은 짱허처럼 잘 살게 되는 걸까요? 짱허는 그 뒤에 이 웬나한테 잘 싸붙어서 사업도 더더욱 어마어마하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. 여기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 남아있는데 네 바로 짱쥔이 이야기인데 짱쥔이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짱허한테도 찾아가서 링컨 리무진을 받아왔다고 합니다. 이거 멋있게 타고 다니던 짱쥔 이놈이 글쎄 불과 두 달도 안 되어서 어라? 그 리무진 이제 슬슬 질려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쥔 이놈은 여자나 자동차나 확 좋아졌다가 또 다시 확 실증나는 그러한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짱허 링컨이 이제 슬슬 실증이 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네 짱쥔은 다짜고짜 링컨을 타고 짱허한테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아이고 쥔거 어떻게 오셨습니까? 그 링컨 리무진이 어떻게 손에 착착 감기던가요? 하지만 짱쥔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말도 말라야 뭔 차량이 한두 달 타니 벌써 실증이 나는 게 아니겠니? 재미없다 재미없어. 그래서 말인데 네, 저 링컨을 팔아치우려고 하는데 말이다. 아 그러셨구나. 잠깐만요 판다고요? 그 링컨은 제 건데요. 짱허는 어기 막혀서 입이 떡 벌어지는데 네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으시죠? 네 내 차를 쥔거가 팔아요? 짱허는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서 멍해 있는데 이 짱쥔이 한마디 묻는데 짱허야 이 링컨을 중고로 팔게 되면은 한 100만 위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러자 짱허는 얼떨결에 당연하죠 라고 하는데 저 링컨은 제가 160만 위에는 새 걸로 구입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당연하죠 라고요. 그러자 짱쥔은 말입니다. 그 짱허한테 매우 큰 혜택이라도 주는 듯이 큰 소리를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짱허야 너 잘 봐라. 저거 100만 위에 사가는 놈은 아주 그냥 땡 잡은 거겠네. 그치? 그럼 그 땡을 내 너한테 양보해야지. 우리 친하제. 자 너가 저 링컨을 100만 위엔에 사라. 좋겠다 야. 어서 빨리 고맙다고 안 하고 뭐하니? 고맙습니다. 아니지 형님. 그건 아니죠 형님. 저건 내 차량인데 내 차량을 또 다시 렌데다 팔겠다고요? 아니 어디 이러한 파렴칙한 나강도 놈이 다 있겠냐고요. 네 짱쥔 이놈은 이 정도로 답이 없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에 비하면 쪼웨나는 그렇게 해라고 알려줘도 절대로 못하는 놈이겠는데 웨나는 만약 이 대충 아는 지인이어도 절대로 괴롭히지 않는데 하지만 짱쥔 이놈은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그 자신이 친구라도 똑같이 삥을 뜨는 놈이라고 하는데 짱허는 너무나도 어기 막혔지만 이 한마디 찍소리도 못 내고 흐르는 땀만 닦아대는데 왜
장허야 실리 너 그럼 설마 나 이 짱준이 멘트를 알 준다 이게야? 예. 아 아이고 무슨 말을?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이 장허의 상황이면 어떡하겠습니까? 대가리가 팩팩 잘 돌아가는 장허는 금방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. 진거 우리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? 팔았다 또 다시 샀다 뭐 시끄럽지 않겠습니까? 저 밑에 주차장의 차량들이 이 브랜드별로 쫙 다 있습니다. 그쪽의 차량들 그냥 마음껏 타십시오. 예? 허머 차량이고 뭐 온갖 스포츠 차량의 SUV 다 있습니다요. 아무거나 타다가 또 질리면 다시 가져오고 다른 걸로 또 타고 가시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우리끼리 뭐 형님 거 내 거를 일일이 다 따질 필요가 있겠냐고요. 그래도 되니? 짱주인은 좋아서 이 해벌레 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네, 이 짱허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요? 만약 100만 위엔에 이 자신이 링컨을 다시 사들여 왔다고 해봅시다. 그럼 짱주인 저놈이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또 다른 차량을 끌고 가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그 뒤부터 짱주인 이놈은 허머 브랜드의 차량을 멋있게 타고 다녔으며 그 칼 한 방을 맞은 값을 톡톡히 했었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